공연 투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두 개를 브랜드, 접하는 형태로 연결하겠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방향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연결한 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영상 그리기에서 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곡면으로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를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알트를 해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반전시켜서 다 치우겠습니다.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지웠고요. 자, 그럼 이제 평면 보기를 해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솔리드 기본 형태에서 구를 체크를 하고요. 자, 구를 그리는데 여기 확장, expand라고 하는 확장을 눌러서요. 곡면을 생성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곡면 기능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곡면 그리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냥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지는데 이제 구를 생성을 할때그 축, 우리가 이제 지금 축이 Z축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을 X축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X축 방향으로 축이 누워 있는 상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를 가지고 그 블렌드를 할때이 선, 이게 UV선이거든요. 이 UV선을 따라서 곡면이, 끝단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면보기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평면보기를 한 순간 축이 바뀌었네요. 지금 이거는, 축의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X축으로 해놨는데, 축의 영향을 받아서 잘 바뀌었는데, 일단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옆에다가도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두 개의 이제 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만들어졌는데, 이 구와 구 사이를, 면이죠, 곡면이죠. 곡면을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책에는 방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네요. 아까 할때 이제 방구면에 180도를 하면 방구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지금 전체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하죠. 이렇게.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농구공처럼 생겼는데 이그 UV선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UV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구를 연결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반절만 필요하다 싶으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평면 트림 있죠. 평면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리겠다 하시면 잘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알아? 뭐야? 평면이 됐는데 얘는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네요. 얘 하나만 제대로 되고 있고 한 대가 안 되겠다. 따로따로 할까? 그냥 평면 트림에서 얘만 선택하고 일단 트림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선택하고 또 트림 하나를 하죠. 뭐라? 얘가 왜 이렇게 보이지? 언두 높이가 다른가? 정면 보기 했을 때 같은 형태긴 한데 지우고 일단은. 자, 얘는 이제 일단 방구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다시 또 하나 만들죠. 기본 구 형태에서 평면보기에서 그리기에서 기본 형태에서 구 구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두 개인데 얘를 180도만큼만 회전시키겠다 해서 곡면. 트림에서 좌표. 아까 Z축 방향으로 평면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잘리는 건데, 자, 지금 180도로 하게 되면 구가 형성될 때 이게
맞게 돼야 되는데, 지금 되죠? 18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UV선. 이게 맞겠고. 이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이게 솔리드인가? 맞는데? F4 눌러서 속성을 보면 이제 곡면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곡면하고 이 곡면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림처럼 보시면, 교재처럼 보시면, 이 곡면의 끝단에서 부드러운 형태로 가겠다.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2D에서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2D에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끝단에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기능이 2D에서 있었나? 트림 기능은 아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스플라인에서 이 브랜드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얘를 체크해서 이 대상의 여기에서부터 이 대상의 여기까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가 이제 부드러운 형태로 접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끊기는 이유는 이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긴 상태예요. 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곡면도 넘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커브에서 브랜드라는 기능이 이거고요. 곡면에서도 그 기능이 있다는 얘기인데, 곡면에서 투 브랜드라고 하는, 곡면 투 브랜드라고 하는 얘를 체크하시고, 첫 번째 곡면을 선택하는데, 이때 이제 얘가 아까 우리가 원을 선택했을 때도 이 끝점을 찍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점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쭉 갔을 때 지금 이 마우스가 위치한 지점에서 끝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점 포인트를 인식하다 보니까,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곡면에서 곡면 끝단, 이 끝단이에요. 이 끝단은 브랜드 곡면이 생성되어야 될 그 끝단 부분을 선으로 표시해 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곡면, 얘를 선택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평면 무게를 했을 때 이 2D 형태에서 이 끝단 부분이 여기가 해당이 되어 있고요. 2D 윤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원과 만나는, 얘도 0, 원과 만나는 이 지점이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된 얘는 스플라인 형태고요. 얘는 곡면 형태고. 그래서 2D 형태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대상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고, 3D 형태에서는 이제 곡면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은 뭐냐면, 이 곡면에서 그 끝단 부분이 현재 이 UV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UV선 형성이 됐는데, UV선이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바꿀 건지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 검정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얘가 UV선이거든요. 이 UV선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보이는 용도지 정확하게 선이 아닙니다. 이건 선이 아니고 단지 곡면을 표시해 주는 건데, 이 곡면의 UV선이 이렇게 된 UV선, 이게 내가 찍은 점을 지나는 UV선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그 두 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환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어 있는데, 얘도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그 접하는 부위에서 가중치를, 지금 가중치가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얘가 부드럽게 가서 얘도 부드럽게, 즉 여기에다가 그 들어가는 커브 들어가는 곡률과 여기에서 들어가는 곡률이 서로 1:1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하나를 키우면 그 키운 부분이 급하게 꺾이는 형태가 돼요. 안 바뀌네. 2번, 3번, 4번. 잘 안 바뀌네요. 5번. 1. 이걸로 바꿀까? 이것이 2. 1. 그럼 이거 2. 1. 이게 좀 더 심하게 꺾이느냐 말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곡률 꺾이는 건데, 지금은 적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할 거냐 했을 경우에는 양쪽 다 트림을 하겠다라고 체크해서 트림이 된 거고요.
얘는 이제 필요없는 곡면이고 얘는 지워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브를 보존하겠다. 그래서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 끝단 커브, 얘를 남기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이제 평평한 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곡면 커브로 곡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롤드 곡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 롤드 곡면으로 얘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 커브와 얘를 가지고 롤드 곡면을 하겠다. 그러면 그리기 곡면에서 롤드 얘와 얘를 체크해서 이렇게 곡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어떤 대상이 있었을 때 가운데에 커브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를 지나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두 개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UV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UV선 하나를 더 선택한다면 세 개의 대상이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처럼 어떤 이제 로프트 곡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